왔다고 하는데요. 오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보도 오면 오신대요. 내일도 의원총회 있어서 의원님들 되게 많이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아이고 의원총회에서 하실 말씀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자, 내일 의원총회를 여러분 직접 보시죠.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도착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국회 동성장에 당 지지자들까지 초청을 하면서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일주일 남았고요.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왜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본인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왜 됐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자신에 대한 이제 부당한 그 정치 탄압이다. 이것을 173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의원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달라. 이제 이런 뭐 뜻이 담겨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이 표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28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다라면 민주당의 그 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결국 이 구속영장 이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예. 내가 정말 부당한 이 그 탄압을 받고 있으니 이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뜻을 담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 대표가 각 민주당 당협 위원장들에게 한 20페이지 분량의 본인의 반박 자료를 보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169명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170페이지가 넘는 검찰의 구속영장 전문을 첨부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의미심장한 행보인 것 같아요. 근데 주말 사이 사실 그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아, 이 대표 좀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더니 팬카페 물론 혹은 뭐 민주당 당 내 게시판이 꽤 시끄러워서 김혜영 아웃 혹은 박지원 나가 이런 강성 댓글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뭐 저는 근데 저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것도 그건 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설왕설래가 올 수 있는 건데 다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김혜영 전 의원의 어떤 이러한 주장들이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으며 또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 총질이 아닌 아니면 어떤 그 여당에 대한 투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낸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이 그 대부분 평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원들한테 목소리가 메아리가 더욱더 커지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이제까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무게감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만약에 반론을 하자면 네. 그동안에 어떤 행보를 한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현안에 네. 대해서 김혜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또 당이 모조리 휩쓸려가는 것보다는 한번 이 대표가 스스로 끊어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는
뭐 충정 어린 조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과거의 뭐 경험과 이런 걸 네, 맞습니다. 굳이 소환하지 그러니까 않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도 저는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체포동의안을 결의를 가결시키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의 중론을 따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에 대해서 또 민주당 다른 원내 인사들 원색적인 비판을 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여러 이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꽤 비판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체포동의안 전국이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엄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칼로 떡을 썰었지 떡으로 칼을 썰었습니까? 검찰 떡으로 칼을 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 원의 환수 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 원이라고 애써 환수 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익의 일부밖에 환수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합니다. 마치 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세 골, 네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두 골밖에 못 넣었으니 잘못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 비유들이 좀 쏟아졌는데 뭐 일단 정청래 의원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 용두사매 아니냐.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박찬대 또 다른 최고위원은 검찰의 논리가 괴이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두 골밖에 못 넣어서 세네 골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이다. 이 정도의 억지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주말 사이에 연구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네. 대셨는데 글쎄요. 손흥민 선수를 비유한 거는 손흥민 선수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올 시즌에 좀 부진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팬들한테 사과했습니다. 구단에. 이번에 조금 부진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자기의 어떤 역량을 많이 못 보여줘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비교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두 골밖에 못 넣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골로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은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될 성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은 인허가 권을 가진 분이었어요. 즉 시민의 권한을 대표로 어떤 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최대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남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지금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지 그걸 더할 수 있는데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 그것 또한 손흥민 선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데 박찬대 최고위가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좀 잘못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건 시장으로서 제 역할 못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고 대장동 일당에게 너무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 이게 핵심인데 한 골 두 골 못 넣어서 잘못이라는 억지다. 일단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